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걱정이죠.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다 기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 TV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60부터 90까지 100세 시대에 30년 내지 40년을 살려면 노후 자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0~40억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 자금을 그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만 해칠 뿐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고 또 육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몸뚱이 하나로도 80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노동자는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면 일당을 번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 쓰고 남겠죠. 우리는 지나치게 노후 자금이 몇 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본다면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이 없이 은퇴한 분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을 그런 실행력을 갖는 것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노후 자금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죠.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지만 나이 들면 다 혼자 되게 돼 있고 외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시간을 짜임새 있게 보내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60대 중반이 되다 보면 이부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과식과 과음을 해도 전혀 소화 기능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 그 이튿날 굉장히 위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넘게 몸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게 아픈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 아픈 데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질병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삶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시간에 꼭 1시간 이상 아니면 짧게는 30분 이상 매일 걸으신다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맛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평지 산책길이나 혹은 강가가 있으면 강가를 걷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를 걷고 동네 한 바퀴라도 하루에 30~40분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방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반이 다치거나 한다면 긴 시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에도 방에서 미끄러져 몸을 다치게 된다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도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에 대한 근육, 허벅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서 두 발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지나친 욕심이죠.
나이 들면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 들면 소풍 왔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살 필요가 있고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힘드냐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힘들고 웃을 일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가 혹시 유머를 하면 오바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웃으면 또 나도 웃고 그런 웃음으로 유발시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훨씬 잘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푹 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 직전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와인을 한 잔을 먹거나 한다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좋죠.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만 삽니다. 그런데도 걱정 1년치를 한 번에 앞당겨서 하죠. 우리 인생은 길게 하루 쓸 만큼만 쓰고 하루 걸을 만큼만 걷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